기업의 대결 40등 선수 2경기, 3경기, 1경기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예, 예, 정말 1경기는 신동원 선수가 뭔가를 부상을 해왔다가 예, 뭐 꼬인 거죠. 예, 김대엽 선수의 플레이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뭐 2경기는 뭐 어떤 기세상의 어떤 승리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3경기는 진짜 완전 전멸의 승리였습니다. 네. 예. 군데군데 보여줬던 번뜩이는 재치가 이번 그 전태근 선수의 경기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자신감 줬어요. 예, 예, 김성대 선수가 뭐 신동원 선수하고 좀 흡사하게 예, 딱 2대1 역전승으로 올라간 다음에 야 테란 박지수에서 그냥 박지수가 기뻐하겠구나. 근데 딱 잡고 김성대가 갔단 말이죠. 신동원 역시 막강한 전태양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세를 몰아서 신동원이 갈 수도 있어요. 16강. 아, 그렇습니다. 진짜 3전 2전 승제 이거 토너먼트로 가봐야 하는 거 택배밀상도 줄줄이 떨어져 뭐 1차 본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렸던 그 자신감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되찾았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는 앞으로 그 더욱더 화끈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세와 박준호가 붙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빨간색이라서 좀 그런가? 아니죠. 작은 독. 제가 지금 리틀 이재동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그 별명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는 영호 형이 결승에 갔고 지난 시즌에는 정우 형이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도 꼭 우승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게 장점이고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언제나 항상 초중반에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초중반은 강하니까요. 다시요. 네, 꿈을 향한 비상 대한항공 대한항공 스타리그 세전 투어 K조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태와 박준호가 먼저 조병태. 자, 진짜 진영과 김정우가 정상의 무대 대한민국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조명대는 진짜 손가락 한 발 믿었습니다. 물론 동료의 우승은 기뻐하겠다. 얼마나 이게 아쉽겠습니까? 네. 본인도 그냥 제일 먼저 떴던 선수는 조명세인데요. 네, 사실 그 조명세도 우승 기록이 있죠. 근데 좀 그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같이 이제 못하는 대회다 보니까 하여튼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동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겠고 조명세 선수! 조명세! 언제나 태태전만 같아라. 태태전의 한 80% 정도만 정우전 토스전에도 조명세는 우승 약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른 그 머리끝을 그나오셨습니까? 헤드라인이 저우전의 약한 테란과 테란전의 약한 저우가 스타리그에서 맞붙는다. 박준호 선수도 역시 저우전은 괜찮은데 테란전이 조금 아쉬워요. 네, 뭐 전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테란전이 아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테란전 2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2연승의 희생양이 됐던 선수가 바로 조병세 선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 상대 종족전의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안 좋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박준호 선수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특히 막판에 뭐 그 박준호나 이동 선수가 화승의 포스 유출을 위해서 신라 같은 대망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제지면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 부분이 스타디그에 대응을 겁니다. 네, 뭐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뭐 팀 입장에서 너무도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뭐 개인 리그 진출해 있는 선수들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여주 성적 내야죠. 네, 어차피 떨어진 프로리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개인 리그에서 그나마 개인 리그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자, 조병세 선수 진짜 텐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에 맞서는 저 뭐 동부 작은 북이건 뭐 리틀이건 이거 이재훈 선수가 바로 뒤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동 앞에 리틀이라고 붙는 거거든요. 영광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났습니다. 박준호 뛰어 자신의 이름 덕자가 나올 때가 됐어요. 리틀 이재동도 황송했습니다만 더 이상 리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기본 장성이 있는데 재난이 정도 상대로서 최근 경기도 3승 7패입니까 조병세? 예, 예, 예. 그러나 조병세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토스전은 되게 좋았는데 올 들어서 약간 그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기서 계속 안 좋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종족전 하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 근데 마침 그게 상중 종족전인데 이상하게 떨어져. 이런 거면 뚜렷한 단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인 수련 후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그것만 극복하면 액기 가는 거예요. 네, 박수로 전체적으로 약합니다만 최근 대란전 5전은 4승 1패로 높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거기에는 또 조병세를 잡은 경기도 있고요. 경기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병선 선수의 진행입니다. 이곳이에요. 이에마스사는 박준호입니다. 이게 테란드족은 저그대 테란은 테란족 맞죠? 저의 테란족은 15-16으로 이제 팽팽하거든요. 저그가 한국에 앞서 있으니까 저그가 좀 할 만한 매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 비상 드림라이너에서 저그가 5-1로 신상문 선수의 승리를 제외하고는 5-1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일단 조병세 선수는 1경기를 좀 반드시 잡아야겠다.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K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 진출을 하면 송병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분들 부러우시죠? 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VIP석이라 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박탈감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거 보더라는데. 예. 아, 그러나 나도 동네에 가면은 여친 있어. 네. 네. 아무튼 좌석수가 처음에는 한 분으로 졌다가 많이 올 때 다섯 분까지 VIP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베럭스 올리고 있는 조병 선수가 직선거리상 양 선수가 멉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대 전적에서 박준호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그 1승도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로 6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냥 바로 저글링과 그 위에 뮤탈로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조병 선수가 그 어떤 소력을 할 수 있을지. 그 정도로 박준호 선수가 테란전의 어떤 전체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서 그쵸?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본인도 말했잖습니까? 초중반 긴장하세요. 네. 이렇게요. 그 박준호 선수도 근데 그렇게 이겨서 딱 승리 따내고 끝나면 좋긴 한데 그런 경기가 어떻게 테란이 어영부영 막아내고 장기전 돌입하고 이러면 테란한테 역전패를 좀 부주당한 편이거든요. 장기전 가서는 그런 점 좀 보완해야겠고 조병수 선수는 이상하게 저그한테 초반에 무너질 때가 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판 잘 그려놓고 잘 틀어박지를 못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빈틈으로 물이 콜콜 차면서 지금 합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겠죠 조병세. 네. 일단 원베럭스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더블 가장 그 일반적인 저그전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찍고요. 예. 그냥 상대 그 정찰병이 있는데 싹 나아가니까 페이크성으로 이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원머리 더블 갔고요. 네. 어제 아쉽게 프로리그 포스즌 진출이 좌절된 화상 오늘은 리틀 이재동 그리고 진짜 이재동 다 나옵니다. 네, 12안마당 이후에 투회 처리로 빠르게 이제 레어를 올린다든가 가난한 플레이를 선택하기보다는 대각선 거리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박준호 선수를 부여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3회 처리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서로 간에 공격적이다 라는 자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이런 거 이제 비시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조병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1군 오래 살려가지고 만약 이 1군 잡히고 나면은 SG 한 기 더 보내가지고 또 스리츠에서 저글링 확 모으나 꼭 정찰하고 그래야죠. 조병세가 그런 플레이에 종종 좀 무너지기 때문에 정찰이 다름 되고 있고 그리고 대각선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원베럭 더블 이후에 태클을 빨리 올려서 팩토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빠른 태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조병세 선수의 움직임은 빠른 공업보다도 오히려 두 번째 베럭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면 조금 아쉽네요.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조병 선수가 압박하는 역대로 뭐 3개스 저지가 됐든 네. 네, 충분히 좀 이런 심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인데 보여준 건 좀 아쉽습니다. 오버로드 잡으려고 했는지 그렇죠. 병력들이 남았었어요. 네, 오버로드 첫 오버로드가 정가 이제 가로로 보냈었다면 뭐 이런 계산을 한 거였는데 네. 이러면은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죠. 그런데 괜히 저글링 들어와가지고 네 번째 터지 보여주는 네, 이런 결과 오버로드 잡지도 못했고요. 이런 결과만 나왔고 예. 박준호 선수는 뭐 레어를 갔으니까 예, 그냥 그쵸 뮤탈리스크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게 일반적일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결승전에서 김정호 선수가 그런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스레처리 레어 정찰 테란이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글링 왕창 뽑아가지고 승부를 볼 수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이 뭐 절대 타이밍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걸 제대로 꼬는 게 오히려 절대 타이밍화 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바람에 박준호 선수가 이렇게 상대가 좀 타이트하게 짜내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뭐 함부로 이제 배짱을 안 부리겠죠. 이런 거는 10마리도 막아도 저거는 하늘을 진짜 못 잡습니까? 조명 선수가 좀 안 해도 될 실수를 좀 예, 이런 거는 네. 나오면 안 되는 실수인데요. 이런 건 지난번 패배 생각나고 또 오늘도 그렇게 계속 얘기한 뭐 저우던 약한 테란 이런 얘기 다 생각납니다. 몸 굳어요. 실력 때려야 되는데 제 실력 안 나오는 게 높아집니다. 빨리 그 잊어야 돼요. 안 풀리는 거나. 예. 저글링 지금 예, 모으는 그림이죠. 스파이어. 네. 그러니까 원래 저런 형태로 예. 베럭스 중심으로 일단 출발하게 되면 제일 큰 목표가 이제 센터를 잡으면서 3개스 저지 내지는 가능하다면은 혹시라도 저가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 성큰이 늦기 때문에 앞마당 돌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여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비를 하죠. 네, 저글링 상대편 쪽으로 달리고요. 상대편의 앞파 병력은 일단 당분간은 썬컷 곧 뮤턴으로 나옵니다. 예, 뭐 추가 병력이 합류되지 못하게끔 뭐 저글링들이 예, 어느 농성해주면서 혹시라도 생머린들 나오면은 저 저글링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런 그림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도 일단 뮤탈이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됐습니다. 박준호 선수 이제부터는 조병준 선수의 수비 능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앞파 병력이 압박 또는 뭐 퇴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부담을 주면서 빠져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고요. 아, 뮤탈 넣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부터 본 경기 시작이에요. 본 그렇죠. 게임이에요. 네, 뮤탈이 지금 뭐 8-9기 정도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이거 조경 선수가 앞선 그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그 뭐 엔지니어링 대회를 먼저 짓는 이런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선 아카데미에 어떤 이 머린들로 타이밍 한번 만약에 나오면 잡아보고 아니더라도 압박을 해가지고 적에게 다수의 저글링을 생산하도록 강요하고 다수의 성근 짓도록 강요하고 이런 그림을 노리면서 이제 선 아카데미를 간 거였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수비만 지금 부진하고 약간 굴뮤탈 이재동이 부탁드리게 남은데 이재동이 보고 있어 대기실에서요. 굴뮤탈이면 이거는 충분히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풀에 공은 마린이 아니다 보니까 조병 선수가 저한테 왜 이렇게요? 아니 왜?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때리더라도 그 뮤탈리스크들이 인터벌을 두고서 다다다다다다다 데미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SCV가 고치면서 버팁니다. 뮤탈을 뚫어버린 겁니까? 저 조병도 잠깐 뚫어버린 겁니까? 뮤탈을 신경 쓰지 않고 이거 갔기 때문에 조병료를 뚫어야 돼요. 만약 이게 뚫렸는데요 이거? 워낙 받아갖고 못 뚫으면 본진이 뚫려요. 조병세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입소서는 잘해주고 저글링 달아들도 뒷땅해주고 뚫습니다 이거. 지금 뮤탈 움직였어. 뮤탈 배를 만들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마당 쪽에 드론을 빼서 본진을 붙이고 지금 뮤탈이 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뮤탈 어설프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네, 매딩이 좀 많아가지고 드론 맞더라도 이거 뒤에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니 이게 드론만 뺐어도 이거 박준호 선수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너무 피해가 많잖아. 계속 병력들이 찔끔찔끔 달려들면서 다 넘어가는 한방이 대단해. 매딩이 많아서 뮤탈리스크로 정교하게 플레이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뮤탈리스크 다 놓았고요. 아니 수비만 좀 집착하게 됐으면 이게 빼는 빌드오더가 있거든요. 안마가 보기보다 빼는 빌드를 닦겠어야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 상황판단이 잘못된 게 뭐냐면 뮤탈이 저렇게 가도 원래 테란들은 나옵니다. 왜냐면 그 뮤탈을 빼게 만들어서 토렛을 짓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마린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저런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성근을 더 늘리던가 뮤탈을 뺄 거였으면 빼는 상황에서 드론도 좀 빼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네. 뮤탈도 빨리 안 받으니까 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빼고 수비하러 맞춰야 되고 비동비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준호 선수가 저글링으로 조병세 선수의 병력들
조경수 선수의 그 추가 병력들을 막는 플레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먼저 나갔었던 조병세 병력의 규모, 그리고 내가 막고 있었던 병력의 규모, 걔네들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쳐진 애들이 내가 뮤탈리스크로 공습하는데 수비 병력이 어린들이 잘 안 보이네 라고 하면 내본진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썬크는 진짜 도배하듯이 말랐어야죠. 한 6개 정도까지 들렸으면 되는 거였는데. 예. 네. 자, 이렇게 비장 드림맨으로 이제 두 번째 갈 텐데, 첫 번째 박준호 선수 분명히 공격력은 보여줬지만 수비들이 정교하게 판단 예리하게 냉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다면 강경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잠시 후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경기 비상 드림맨으로 돌아옵니다.